대세종께서는 오르벨라 마을에 내란 자라 강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르고 완만한 게다른 멀리로 신세종께서는 다리를 맺고 앉은 채 7일 동안 오로지 한자세로 삼매에 정교의 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러던 중 밤이 시작될 무렵에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무명에 기대여 행이 있고 행에 기대여 시기 있고 시계 기대여 명색이 있고 명색에 기대여 육처가 있고 육처에 기대여 촉이 있고 촉에 기대여 수가 있고 수에 기대여 애가 있고 애에 기대여 취가 있고 취에 기대여 유가 있고 유에 기대여 생이 있고 생에 기대여 늙음 조금 늙음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괴로움의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무명에서 탐착을 없애면 무명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짐으로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짐으로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짐으로 육처가 사라지고 육처가 사라짐으로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짐으로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짐으로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짐으로 취가 사라지 취가 사라짐으로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짐으로 생이 사라지 생이 사라짐으로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 사라진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뿌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낸 까닭이다. 세종께서는 그날 밤이 깊어졌을 무렵에 다시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음명에 기대어 행이 있고 유에 기대어 생이 있고 생에 기대어 슬픔 죽음 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뿌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무명에서 탐작을 없애면 무명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짐으로 행이 사라지 유가 사라짐으로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짐으로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뿌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 원인의 소멸을 알아.
나는 까닭이다. 세종께서는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에 난시윤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 하셨다. 무명에 기대어 행이 있고 유에 기대어 생이 있고 생에 기대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뿌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삼착을 없애면 무명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짐으로 행이 사라지고 유가 사라짐으로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짐으로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뿌리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고 요의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창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순 것이다. 세종께서는 7일이 지난 뒤 깨어나셨다. 그리고 보리수를 떠나 아자팔라니그로다 나무로 가셨다. 그곳에서 다리를 안전체 7일 동안 오로지 앉아세로 삼매에 잠겨 해탈에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교만한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세전께 와서 안보를 여쭙고 몇 마디 나눈 뒤 안쪽에 서서 말했다. 사문고탐하여 그대는 어찌해야 바라 아시오. 어떤 소행을 해야 바라문이 되는지 아시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때가 없고 자제하고 배다에 정통하며 정정한 소행을 완성한다. 바라문이라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에게 세상 어디에선들 교만함이 있겠는가. 세종께서는 7일이 지난 뒤 삼매에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아자팔라니그로다 나무를 떠나 무칠란다 나무로 가셨다. 그곳에서 다리를 맺고 앉은 지 7일 동안 오로지 한 자세로 삼매에 잠겨 해탈에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갑자기 큰 구름이 일어나 7일 동안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을씨년스러웠다. 그러자 무찰린다 용왕은 자신의 거주처에서 나와 긴 몸으로 세존을 일곱 번 둘러싸고 고개를 굽혀 세존의 머리 부분을 가리고 서 있었다. 그것은 주위나 더위가 세존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파리, 모기, 바람, 열기, 뱀 등이 세존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7일이 지난 뒤 세존께서 삼매에서 깨어나셨다. 용왕은 날씨가 한 걸음 한 점 없이 청명하게 갠 것을 보고 세존에게서 자신의 몸을 풀었다. 그리고 동자의 모습으로 변한 뒤 세존을 향해 앞장한 채 경배하며 서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진리를 듣고 보아 혼자서도 만족함은 즐거웁니다. 생명에 대해 조심해서 해치지 않음도 세상의 즐거움이다. 대역은 극복하여 세상살이에 탐착하지 않음도 즐거움이다. 그러나 내가 있다는 교만심을 누를 줄 아는 것 이것이 최상 즐거움이다. 세종께서는 지리리 지난 뒤 삼매에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무찰린다 나무를 떠나 라자야타나 나무로 가셨다. 그곳에서 다리를 맺고 앉은 제 7일 동안 오로지 한 자세로 삼매에 잠겨의 달에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때 따뿌사와 발리카라는 두 상인이 우칼라 지방에서 세존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는 근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생에 두 상인의 친척이었던 전신이 그들 앞에 나타나 세종께 공양을 올리도록 권했다. 붙드니여 이제 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세종께서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 계십니다. 그분 보리적과 꿀을 공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긴 밤 동안 즐거움과 안락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리적과 꿀을 가지고 세존에게다가가 공손히 절한 뒤 한쪽에 서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보리죽과 꿀을 그러면 저희들은 긴 밤 동안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생각하셨다. 열애가 저들의 손에서 받을 수는 없다. 나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 보리죽과 꿀을 받아야 할까. 그러자 사대왕이 세존의 생각을 자신들의 아라는 듯 사방에서 다가와 수정으로 만든 네 개의 그릇을 바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보리죽과 꿀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수정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드셨다. 두 상인은 세존께서 음식을 다 드시고 그릇에서 손을 거두는 것을 보고 세존 세례 발과 머리를 숙이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법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성명이다 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인 나포사와 멀리 가는 세종과 법이라는 도의지처에 귀한 최초의 신자가 세종께서는 지리리 지난 뒤 삼매에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라자야타나 나무를 떠나 아자팔라니그로다 나무로 가서 머무셨다. 그곳에서 홀로 선정에 잠기신 세존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교요하고 숭고하다. 단순한 사색에서 벗어나 미묘하여 슬기로운 혼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하기 좋아하여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도리와 연기의 도리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위고 요해진 경지 윤회의 모든 근원이 사라진 경지 가래가 다한 경지 탐착을 떠난 경지 괴로움에 소멸에 이르는 경지 그리고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다 어려운 것이다. 내가 설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들어보지 못한 배송을 떠올리셨다. 나는 어렵게도 달라였다. 그러나 지금 결코 드러낼 수 없다. 탐착과 분노에 억눌린 자들은 이 법을 온난히 깨달을 수 없다. 흐름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섬세하니 탐착에 물든 자들이 어떻게 이 법을 보겠는가? 어둠의 뿌리 뒤덮인 자들이 이와 같이 깊이 산색한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때 사암파띠라는 범천이 자신의 마음 세존의 마음속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망하는구나. 아, 이 세상은 소멸하고 마는구나. 유리운 공정 등 각자가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리하여 사암밭에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혔던 발을 펴 굽히는 것처럼 재빠르게 범전의 세상에서 사라진 뒤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한쪽 어깨의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에 꿇은 다음 세존을 향해 업장하며 간청하였다. 세존이 지어 법을 설하소서.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삶의 먼지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나을 있는 것이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세태할 것입니다. 사암밭에는 다시 개송으로 간청했다. 세존 이전에 어지러운 법이 설해져 있었으니 이때 모든 자들이 사유한 것이었네. 이제 세종께서 오셨으니 불사의 문을 여시 그뜻을 듣고 때없는 자들이 깨닫도록 하소서. 지극히 현명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슬픔이 제거된 분이시여 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 위 오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법으로 이루어진 누각위에 올라서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의 승리자시여 일어나소서. 빚없는 대상들의 지도자처럼 세상을 다니소서. 세존 법을 설하소서.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사암밭에 청을 들으신 뒤 그에게 말씀하셨다. 범천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또 다른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열반의 도리를 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네가 비록 법을 설한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다. 본전아 그때 나에게 이런 괴송이 떠올랐다. 나는 어렵게도 달라였다. 어떻게 이 법을 보겠는가. 어둠의 뿌리로 뒤덮인 자들이 범천아 이런 깊은 사세 끝에 나는 법을 덜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다시 사안받디는 세존께 청했다. 세존이 시여 법을 설하소서. 삶의 문제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알 수 있을 것이나 법을 덜하지 않으신다면 그들도 세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간청했다. 세존 이전에 마가다국에는 어지러운 법이 설해져 있었으니 세존이 시여 법을 덜하소서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도 다시 사암바티에게 말씀하셨다. 범전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열반의 도리를 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비록 법을 설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다. 범천아 그때 나에게 이런 괴송이 떠올랐다. 나는 어렵게도 다하였다. 어떻게 이 법을 보겠는가. 어둠의 뿌리로 뒤덮인 자들이 범천아 이런 깊은 사색 끝에 나는 법을 덜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시 사안받디는 세존께 청했다. 세존이시여 법을 덜하소서. 삶의 먼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알 수 있을 것이나 법을 덜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세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간증했다. 세존 이전에 마가다국에는 어지러운 법이 설레져 있었으니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범천의 정의 지극함을 하시고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셨다. 그리고 참으로 여러 중생이 있음을 아셨다. 먼지가 적은 중생, 먼지가 많은 중생, 간간이 날카로운 중생, 간간이 무딘 중생, 자질이 좋은 중생, 자질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생을 보셨다. 아울러 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의식함 지내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 저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중생도 있음을 보셨다. 미워한 연못에 꽃들과 같으니 그곳에는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이 있다. 그들은 모두 물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물에 봤는데 어떤 연꽃은 물에 잠긴 채 자라고 어떤 연꽃은 물의 표면에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위로 솟아나와 물에 젖지 않은 채 그와 같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여러 중생이 있었다. 먼지가 적은 정도 먼지가 많은 중생 저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중생도 있음을 보셨다.
하여 세종께서는 삼바티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기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그만두어 부활하 범전 하나는 다치 비로 얇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숭고한 법을 돌아 않았던 것이다. 삼바티는 세존이 돌아가셨음을 알고는 동손이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다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세종께서는 생각하셨다. 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까? 그렇다. 신로할라라 갈라마가 있다. 그는 박식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웠다. 오랫동안 마음이 눈에 먼지가 적은 자였다. 알라라 갈라마에게 먼저 이 법을 돌려야겠다. 그러면 이 법을 이해할 것이다. 그때 안전신이 모습을 감춘 채 세종께 알랄라 갈라 마가 7일 전에 죽었다고 하려였고 세존 역시 그가 7일 전에 죽었음을 신통한 지혜로 아셨다. 세종께서는 생각하셨다. 알랄라 갈라마는 큰 지혜를 갖춘 자였다. 만약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곧 이해하였을 텐데 안타깝구나. 세종께서는 다시 생각하셨다. 이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돌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까? 그렇다. 실로 웃다가 라마 붙다가 있다. 그는 박식하고 마음의 눈에 먼지가 적은 자이다. 웃다가 라마 붙다에게 먼저 이 법을 설레야겠다. 그러면 이 법을 곧 이해할 것이다. 그때 안전신이 모습을 감춘 채 세종께 라마 붙다가 전날 밤에 죽었다고 하려였고 세존 역시 그가 전날 밤에 죽었음을 신통한 지혜로 아셨다. 세종께서는 생각하셨다. 웃다가 라마 붙다는 큰 지혜를 갖춘 자였다. 만약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곧 이해하였을 텐데 안타깝구나. 세종께서는 다시 생각하셨다. 이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까? 그렇다. 다섯 명의 비구가 있다. 그들은 내가 고행할 때 늘 나를 보살폈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다섯 비구에게 먼저 이 법을 설레야겠다. 세종께서는 다섯 비구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였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의 눈으로 다섯 비구가 아라나시 근처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음을 보셨다. 그리 세전께서는 우르벨라에서 좋을 만큼 머무시고는 바로는 시로 떠나셨다. 세종께서 가야와 우르벨라 사이에 있는 근길을 가고 계셨을 때였다. 그때 아지비카 교파인 우파카가 세존을 보았다. 그는 세종께 여쭈었다. 그때 그의 감각은 매우 깨끗하고 모습은 아주 밝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모시고 있으며 그대의 소성은 누구입니까? 그대는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 가리가다 안내타를 얻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노고를 나에게는 선생이 없다 전신을 보완하여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는 없다 어떤 자는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이므로 내가 최고의 선생이다 나는 홀로 모든 것을 깨달아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고 열반을 얻었다 법륜을 걸리기 위해 난 가시로 간다 어두운지 세상에 불사의 복을 올리기 위해 우파가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그대의 주장대로라면 그대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군요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승리자이다 번뇌를 승리했기 때문이다 우파카야 무릇 그릇된 법을 나는 부수었으니 진실로 나는 승리자이다 그러자 우파카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다른 길로 가버렸다 세종께서는 여행을 계속하여 바라나시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녹야원에 이르러 마침내 다섯 비구가 머물고 있는 근처에 나타나셨다 그들은 멀리서 세종께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벗들이여 곧당자 곧담아가 보고 있다 그는 타락한 자로서 고행을 지러하여 자취스런 생활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해서도 안 되고 일어서서 영접해서도 그러시나 옷을 받아서도 안 된다 단지 그가 앉을 자리만은 비워두고 앉고자 하면 앉을 수 있게 하자 그러자 세종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세종을 영접했다 한 사람은 그릇과 옷을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했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과 발빵 가져왔다 세종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세종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거나 부시어라고 그러자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고들아 열애를 이름이나 보시라는 말로 불러서는 안 된다 비고들아 열애는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할 뿐인 다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고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이제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섯 미고는 먹고 탐하여 물렸고 실천하고 수행하여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타락하여 고행을 싫어해서 다치스런 생활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성스러운 지견을 얻었겠는가 그랬더니 세종께서 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열에는 달아가지 않았다. 고행을 싫어하여 사치스런 생활에 돌아가지 않았다. 비구들아 열에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제 법을 덜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보아 살아생전에 갖추겐 다섯 비고는 다시 세종께 말했다. 벗고 탐하여 고행을 닦고 실천하고 수행하여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고 어려운데 하물며 타락하여 고행을 이뤄해서 사치스런 생활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성스러운 지견을 얻었겠는가. 세종에서는 다시 단속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열에는 달아가지 않았다. 고행을 사치스런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비구들아 열에는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열의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모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섯 미고는 또다시 세종께 말했다. 벗고 탐하여 고행을 닦고 실천하고 수행하여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고행을 이뤄해서 사치스런 생활로 되돌아간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스러운 지견을 얻었겠는가.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아 잘 기억해보아라. 내가 예전에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느냐. 세존이시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바르고 완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제 법을 설하겠다. 설한 대로 수행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이 출가할 때 품었던 목적인 범행의 궁극적인 완성을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모아 살아생전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세종께서는 비구의 생각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 했고 참대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세종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법무해지시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
못하고 이익되는 바 없다 비고들아 열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남과 바른 깨달음에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비고들아 열애가 눈을 뜨게 하고 알물 일으키고 고요함과 수승한남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여덟 가지 성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정 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고들아 이것이 열애가 원만 잘 깨닫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비고들아 여기에 성스러운 고지가 있다고 태어남도 괴로움들 죽음도 괴로움 정들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도 괴로움 원하지 않는 것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한다니 말하면 놓치 오는 괴로움이다 다시 비고들아 네 가지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직제가 있다고 재생을 요도하 의열과 담력을 농관하여 이곳저곳에 가려하는 가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욕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번역 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고들아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죄가 있다고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비고들아 여기에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가 있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라 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고들아 나는 이것이 성스러운 고제이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강변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 성스러운 고제를 두루 알아야 한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 성스러운 고제를 이미 두루 알았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이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는 마땅 끊어야 된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를 이미 끊었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고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이다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소로운 멸제는 마땅히 증득해야 된다라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덮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소로운 멸제를 이미 증득했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덮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이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덮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덮고 지혜가 일어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를 이미 수습했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덮고 지혜났고 알미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만약 내가 이 사성제를 다와 같이 세 번씩 열두 단계로 관찰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깨달아게 알지 못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비구들아 나는 전신 악마범 전의 세계와 사문바라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높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훌륭히 성취하였다고 선언할 수 없다 비구들아 나는 사성지를 이와 같이 세 번씩 열두 단계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전신 악마범 전의 세계와 사문바라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만한 깨달음을 훌륭히 성취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알고 보게 되었다. 나의 깨달음은 옳은 힘이 없다. 이것이 최후의 생존이니 이제 다시 괴로운 존재를 받지 않는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섯 비구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세종께서 이 가르침을 달라시자 곤단냐 장로는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안을 얻었다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고 깨달았던 것이다 세종께서 그래서 법륜을 불렸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서 가장 훌륭한 법륜을 굴리셨다 이것은 사문바라문 전신 악마범천 등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 땅의 신들 소리를 듣고서 사천왕의 여러 신들이 외쳤다 세종께서 법률을 굴리셨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서 삼시삼전의 신들로 외쳤다 세종께서 법률을 굴리셨다 야마천의 신들로 도설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로 타와자제천의 신들로 외쳤다 세종께서 법륜을 굴리셨다 그 소리를 삼천의 신들도 외쳤다 세종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
나타나의 녹야원에서 가장 훌륭한 법륜을 굴리셨다. 이것은 사문 바라본 전신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범천에까지 그 소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일진세계가 격렬하게 진동했고 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한량없는 광채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참으로 건났냐 나는 깨달았구나. 아 참으로 건났냐는 깨달았구나. 그리하여 건났냐 장로는 그때부터 안냐 건났냐로 불리게 되었다. 진실로 안냐 건났냐는 법을 놓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알았고 법을 꿰뚫었다. 의심에서 벗어났고 망설임을 제거했고 깨달음이 없었고 스승의 다르침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세존께 정했다. 세존이 지어져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너라 비구여 내 이미 교법을 열설해 놓았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청정한 소행을 하여라. 안냐 건났냐는 이렇게 구족계를 얻었다. 세종께서는 나머지 비구들에게도 교법을 설하셨다. 그때 바파장로와 바띠야 장로와 문지와 대를 멀리여 인법안을 얻었다. 곧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 깨달은 것이다. 진실로 그들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알았고 법을 꿰뚫었다. 의심에서 벗어났고 망설임을 제거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스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이 세존께 청했다. 세존이 지어져 이들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너라 교법을 열설해 놓았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정정한 소행을 알아. 두 장로는 이렇게 구족계를 받았다. 세존께서는 가져온 음식을 드시고 난 뒤 다시 나머지 비구들에게 교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세존과 비구들은 새 비구가 걸치게 온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세존의 교법을 듣던 사이에 마하나마 장로와 아싸지 장로가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안을 얻었다. 온 모여서 이루어진 모두 소멸한다고 깨달았던 것이다. 진실로 그들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알았고 법을 꿰뚫었다. 의심에서 벗어났고 망설임을 제거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스승의 가르침 위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이 세존께 정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너라 비구들 안에 이미 교법을 설설해 놓았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정정한 소행을 알아도 장로는 이렇게 구족계를 받았다. 세종께서는 다섯 비구 를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세
색이 참된 자라면 이 색의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색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하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색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아 수는 무아이다. 비구들아 만약 수가 참된 자라면 이 수의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수에게 나를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하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수는 무아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수에게 다른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아 상은 무아이다. 비구들아 만약 상이 참된 자라면 이상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상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고 하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상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상대의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아 행은 무아이다. 비구들아 만약 행이 참된 자라면 이 행의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행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하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행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행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아 식은 무아이다. 비구들아 만약 식이 참된 자라면 이 식의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식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아 너희는 아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식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마라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아 어떻게 생각하는 색은 영원하냐 문상하냐. 세존이시여 문상합니다. 문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무상 괴롭고 반드시 변하고야 마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럴 수는 없으니 수상행식은 영원하냐 문상하냐. 문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높고 반드시 변하고야 마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로무로 비구들아 어떤 색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여튼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열등한 것이든 고상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색은
나의 것이 아니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어떤 색소상 행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열등한 것이든 고상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색소상 행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미고들아 들은 것이만은 나의 성스러운 제자라면 그것들을 보아로 보는 가달게 색도 싫어하고 수도 싫어하고 성도 싫어하고 행도 싫어하고 식도 싫어한다. 그런 가달게 그것들에 대한 담착을 제거하여 했다. 한다. 그리고 해탈했음을 스스로 알고 지혜로서는 나의 괴로운 생존은 끝났다. 정정한 소행은 완성되었다. 실천해야 할 바를 모두 이와 같은 괴로움은 다시 없으리라.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섭피고는 미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무아의 법문을 들은다. 섭피고는 집착 사라져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그때 이 세상에 알아 여섯이 되었다.